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최근에 좀 부진했던 종목 가운데 이제 서서히 4분기를 보고 비중 확대할 수 있는 섹터입니다. 휴대폰 IT 부품 산업인데요. 7월에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은 8,831만 대로 감소세가 일부 지속됐습니다. 전년비 회복은 아이폰 15 시리즈가 출시되는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아이폰 15 시리즈 판매 호조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업체별로는 애플 판매량이 전년비 1.2% 감소하면서 시장보다 양호한 수준 달성을 일단 했습니다. 인도를 포함한 신흥국 점유율 확대가 주된 원인이고요. 삼성전자는 미국과 유럽 판매 둔화 때문에 전년비 11.5% 감소했습니다. 아이폰 15 시리즈 출시 지연과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과다하다고 판단됩니다. 카메라 모듈 관련 부품 수율 이슈도 해결되었고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도 삼성 디스플레이 생산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물량이 부족할 가능성이 낮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애플이 아이폰 15 프로 맥스 물량을 오히려 증량을 부품사들에게 요청했다고 하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삼성전자와 중국 업체를 포함한 안드로이드 진영의 스마트폰 판매 둔화가 아쉽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스마트폰 수요는 PC와 TV처럼 저성장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정장과 AI, XR 등 고성장 산업에서 부품사들의 기회가 있을 거로 보는 것 같고요. 3분기에 출하량이 애플 쪽이 조금 슬로우할 수 있겠지만 4분기 이연 수요가 나오면서 일부 종목들은 4분기 분기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휴대폰 관련주 주목할 필요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 구조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애플 아이폰 15 관련된 수요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유가 있지만 최근에 글로벌 아이폰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수요 모델은 현재 아이폰 8 시리즈로 알려집니다. 아이폰 15가 나오기 때문에 이연 수요라든지 교체 수요 니즈가 상당히 크게 이야기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LG이노텍이 애플 관련된 종목 가운데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다소 컨센서스를 약간 하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폰 15 일반과 플러스 모델의 이미지 센서 수요 리스와 프로맥스 모델의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차질이 전체적인 일부 가동률 저하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대했던 환율 효과도 최근에 약간 미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4분기 영업이익은 6,535억 정도로 추정이 되면서 컨센서스를 훨씬 뛰어넘는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됩니다. 통상 물동량 피크 시점은 애플 향 10월에서 11월이긴 하지만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분기 이연 물량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면서 12월까지 피크 시점이 계속적으로 물동량이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품 공급 차질도 램프업 속도가 예년 대비 늦어졌긴 했지만 하반기 신모델 생산 예정 물량은 변함이 없고요. 애플 아이폰 관련해서도 일부 물량 출하가 좀 줄어들 것이라는 일부 외신 보도가 있었지만 고밍치 대만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연간 물량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트 기준 7,850만 대 정도 수준으로 전년비 20% 이상의 세트 증가가 있을 것 같고요. 출하량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4분기에 79%의 물량이 집중적으로 출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작에 이어서 프로와 프로맥스 출하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프로와 프로맥스 공급 비중이 높은 LG 이노텍의 수혜도 예상되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반기 핵심은 수요인데 역시 프리미엄 위주의 스마트폰 시장 재편 그리고 아이폰 11과 12 교체 수요와 아이폰 14 이연 수요 그리고 아이폰 8과 아이폰 X 업그레이드 수요 등 신 모델 잠재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와 등 관련해서 실적 발표에서 아마 애플 매출이 전년 대비 성장이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이폰 15 출시와 관련해서 LG 이노텍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